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 교회 선생님을 떠올려 봤어요? 네,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 딱 꼽고 왔어. 목사님의 가슴에 꼽고 왔어요. 이 작은 펜이 하나 있죠, 그쵸? 이 펜이 옛날에 목사님,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갈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 펜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늘 맨날 갖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꼽고 왔어. 아,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딱 꼽고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옆에 앉아계신 우리 선생님, 부모님도 앉아계시는데 우리 선생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늦게 온다고 빨리 오라 그러고 떠들지 말라고 막 그런 말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초등부 때 교회 선생님이 늘 목사님 장난칠 때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꿀밤도 주고 막 그랬던 선생님이어서 그때 생각하면 아, 우리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아, 나는 잘 몰랐지만 내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아주 멋지게 잘 자라났어요. 그쵸? 몇 살 때까지? 이제 나이가 40살이 됐어. 몇 살? 40살. 이제 목사님이 거의 40살이에요. 이 정도까지 자란 거야. 이집트 왕궁에서 히브리의 노예로, 히브리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도 아주 기적적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목사님처럼 멋지게 자랐을 거야. 그쵸? 아니야? 멋지게 자랐어요.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막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 우리 동족을 때리고 있어. 아니,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동족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난 이제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가 왔어.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내 들켰을까 안 들켰을까? 들켰어요. 비밀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이집트 사람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이 바로 왕이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 사람, 그것도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까지 잘 키워놨는데 앞으로 이집트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모세라는 사람을 죽였어야 하는 이 아기를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야.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세를 찾아 나섭니다. 이 모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찾기 시작했겠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는 모세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을 것 같아. 어땠을까요? 예전에는요, 모세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왜? 이집트의 왕자니까. 멋지게, 멋있는 옷을 입고, 머리에도 띠를 딱 두르고, 누가 봐도, 이야, 저 바로왕의 왕자. 그런데 이제는 살인자가 돼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걸리면, 이집트 군인들에게 걸리면 죽을 목숨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을 거야. 광야로 가서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쵸? 이 르우엘이라는 이분의 딸들이 이 우물에 낙타도 데리고 오고 물을 기르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딸들을 잘 도와줘요. 모세가 열심히 잘 도와주고 이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우물가에서요 이렇게 물을 깊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근데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아마 사람을 죽이고 막 도망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책에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할까요? 아닐 거예요. 잘 때도 그냥 바닥에 누워 자고 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아주 추하고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모세를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르우엘이라는 아저씨 이름은 원래 뒤에 나오는데 이드로라는 분이에요. 이드로. 얼마나 이 모세를 아꼈냐 하면 모세를 집으로 초청해서 초라한 행색이었던 모세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까지 시켜요. 그렇게 모세를 잘 보살피고 모세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를 잘 도와주는 이 장인어른이 됐어요. 이제 이드로라는 자기 장인어른, 루우엘 이름이 이드로라는 이름 같은 분이에요. 이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에게 딱 가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동족이 저기 이집트에 아직 잡혀 있는데 제가 제 동족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미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는 이집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장인,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너를 너 광야에서 죽어가는 너를 내가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잘 보살폈는데 그리고 우리의 식구가 되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자녀들도 아내도 버리고 이집트로 간다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자네의 가는 길을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마 이렇게 축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이드로라는 장인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아마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마 우리가 이 역사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우엘이라는 이 이드로라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면 뒤에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요, 이 이드로라는 아저씨가요 아주 엄청난 역할을 또 하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 가서 무슨 일을 하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군인에게 잡혀서 죽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책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집트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으면 아마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야. 열 가지 재앙도 막 보여주시고, 내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안 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바로왕이, 정말 모세 당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 맞군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드로가, 이 장인어른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지쳐 보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데리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지혜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라는 아주 놀라운 제도예요. 이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딱 지파별로 멋지게 다시 대열을 갖추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친구이자 너무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 됐다라는 걸 목사님이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세가 만약에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난 이렇게 할 거야. 갑자기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아니 갑자기 와서 저한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 혼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 제일 좋은 친구는 지금 누구예요? 아니면 나한테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선생님? 여러분에게 누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고 친구예요? 목사님이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났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고요. 한 분은 교회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반에 몸이 약하고 우리 또래 친구들보다 약간 발달이 더딘 친구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교실에서 실례를 했어. 작은 실례뿐만 아니라 큰 실례도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에 실례를 했어,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여기 이렇게 뻥 뚫리는 거야. 뻥 뚫려. 와! 소리 지르면서 와!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뒤로 도망가고. 목사님이 그 친구 바로 뒤에 앉아 있었어. 목사님 어땠을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냄새가 났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현석아, 부르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이미 친구들 주변으로, 그 친구 주변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석아.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석아, 네가 이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좀 씻겨주고, 너네 집이 여기 학교 앞에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너의 옷을 좀 가져와서 친구의 옷을 좀 갈아입혀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5살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응가한 것도 치우려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전혀 상관없는 친구가, 별로 친하지도 않았겠죠. 친구가 신뢰한 걸 목사님이 흔쾌히 치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는 어린이지? 그러면 너무너무 하기 힘들겠지만 꼭 참고 그 친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그 선생님도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사랑하는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이 저는 못해요. 전 죽어도 못해요. 어우.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물론 마음속으로는 진짜 내가 어떡하지 이걸? 진짜 선생님이 진짜 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이 귓가에 맴도는 거야. 너는 예수님 믿는 어린이잖아.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가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른 친구 한 명과 같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씻기고, 목사님이 얼른 집에 뛰어가서 목사님 옷을 가져와서 친구를 갈아입혀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목사님은 지금도요, 그때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생생해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했던 그 한마디가 목사님 평생의 제일 큰 가르침으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선생님, 교회 선생님. 이 교회 선생님은요,
목사님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 선생님을 7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52주, 1년에 52주인데 7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했었어요. 네, 목사님이 얼마나 활발한 어린이였냐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잘 듣잖아요. 그쵸? 목사님 볼 때는 우리 친구들 진짜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요.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막 돌아다니고 이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짜 활발한 어린이였죠. 그쵸?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이 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 거면 나가.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지 않고 날마다 예배가 끝날 때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을 꼭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한 내용도 지금 기억나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제발 예배 시간에 안 떠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분명히 현석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진짜요. 우리 친구보다 더 장난이 심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옆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있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요. 우리 친구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믿어요? 에이, 못 믿겠어요. 아니, 진짜 믿어야 돼요. 지금 가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 쿡쿡 찌르기도 하고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 같이 보자 그러는데 딴청 피우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친구들도요. 집에 갈 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기도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이야. 나중에 목사님 나이가 돼가지고 우와. 진짜 그때 우리 선생님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됐네? 그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선생님 얼굴 한번 보세요. 저 뒤에 계시면 뒤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신가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 꼭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거예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대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 또 부모님 우리 교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자라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